교회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 허락하셨지만,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을 상실한 채 예배드림이 제한과 금지를 당하면서 세상 권세와 사람들에게 업신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한국교회의 교만과 불순종이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교회 예배를 탄압한 정치방역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축복은 구하지만 믿음은 잃어버린 채 살았음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속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잃어버린 양들의 발걸음이 돌아와 한국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며 회개할 때 잃어버린 교회의 권세와 영광이 회복되고 한국 교회의 모든 예배도 속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21세기 영성운동본부 2024년 남인희 총재님을 비시하여 하나 되어 대한민국 모든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